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가장 큰 도시 밴쿠버. 북태평양과 원시림을 배경으로 260여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영국인과 프랑스인, 원주민 등 다양한 인종이 공존한다. 시내 거리 곳곳에선 길거리 공연이 열린다. 밴쿠버 시내에서 가까운 그랜빌 아일랜드부터 구경하기로 했다.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해 밴쿠버 현지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한다. 알록달록한 색채의 공장 같은 건물들. 이곳은 과거의 공장 건물을 사들여 형형색색으로 단장해 공방과 갤러리, 상점을 세운 관광 명소다. 독특한 석상이 있는 갤러리에 들어가 봤다. 캐나다의 상징인 단풍과 동물 모양의 목조 공예품들. 정문에 있던 석상과 같은 모양의 공예품도 있다. So, the figure is called Inukshuk. It's found throughout the Canadian Arctic. And an Inuit word meaning is that which acts in the capacity of a human. And they usually make them with any random rock or stones that is available. And they put them, stack them over on top of each other. 캐나다 원주민 아티스트가 만든 독특한 모양의 공예품과 그림들. 원주민 신화와 전설을 모티브로 한 화려한 색채의 예술 작품으로 북아메리카 예술의 지평을 넓혔다. 2 mugs are designed by a native artist. This one is from America. The artist is from Oklahoma, and this one is from Northern Ontario. They're both really unique and represent their culture and have different representation of native culture. 바다로 이어지는 이곳은 주말이면 각종 공연과 축제가 펼쳐진다. 수많은 시민이 야외에서 공연과 음식을 즐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 3월부터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연장을 지나 퍼블릭 마켓으로 들어가 봤다. 전 세계의 음식이 다양해 여러 나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보인다.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로 금방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다양한 걸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자연도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섞여서 네, 한 주 한 주 바뀌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오고. 현지인들이 이곳에 오면 즐겨 먹는다는 포트파이를 주문했다. 조그만 항아리 모양 파이 안에 조개와 채소 수프를 넣어 먹는 간편식이다. 파이를 숟가락으로 깨뜨리자 수프가 보인다.
파이와 수프를 섞어서 먹는 포트파이. 구수하면서도 독특한 맛이다. 포트파이로 점심을 먹고 밴쿠버 스탠리 공원으로 향했다. 푸르고 울창한 숲과 싱그러운 공기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곳. 면적이 무려 400여만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공원의 18배가 넘는 거대한 공원이다. 밴쿠버 관광의 필수 코스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시민들은 주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워낙 규모가 커 공원을 도는데 걸어서 두세 시간, 자전거로는 한두 시간이 걸린다. 공원을 걷다 거대한 원시림 고목과 마주쳤다. 스탠리 파크의 명물 홀로트리. 이름 그대로 속이 텅 빈 나무로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한 대나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내부가 넓다. It's many affected. And it's a monument. 울창한 원시림 숲을 지나면 다시 아름다운 정원이 보인다. 스탠리 파크 로즈 가든이다. 6월 초의 밴쿠버. 아직 장미는 피지 않았지만 봄을 맞아 다른 무수한 꽃들이 탐스럽게 피어 있다. Fun to come and walk around the garden and access. 밴쿠버의 상쾌한 꽃 향기를 뒤로하고 페리로 1시간 반을 이동해 두 번째 여행지 밴쿠버 섬 빅토리아에 도착했다. 빅토리아는 어떤 도시일까? 아름다운 항구와 오래된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기대감과 호기심에 찬 나를 맞이해준다. 인어항구 정중앙에 위치한 주의사당. 120여 년 전 완공된 이 건물은 마치 대학교 캠퍼스 같다. 고성의 모습을 한 유서 깊은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의 모습도 보인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주도 빅토리아는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관광도시로서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항구 옆 길거리 공연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흥을 돋운다.